여러분 꿀팁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. 저도 이거를 한량 나그네님 통해서 이거 배웠어요. 고추가 굉장히 막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추석 지나면 고추나무를 그냥 다 뽑아버렸어요. 뽑아버리고 다른 걸 뭐 심고 이랬는데, 그때 한량 나그네님 채널에서 고추를 때를 뽑지 말고 위에 키 크지 않게 어느 선에서 잘라라. 그러면은 아직 날씨가 뜨뜻하고 따뜻하니까 고추가 꽃이 피면 고추가 더 열릴 수 있다. 그래가지고 저도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선들을 다 잘랐거든요. 이렇게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요. 그 밑에 나무에서도 이렇게 열려요. 지금 추석 때도 엄청 따갔어요. 그리고 더 튼실하게 열리는 거 있죠. 이거 보세요. 요. 요렇게 하면 거의 설이 내릴 때까지 먹을 수 있대요. 그래서 제가 그러고 고추가 위로만 계속 뻗는 게 아니라서 엄청나게 통통해져요. 이렇게 추석 때도 이 친정 식구들이 와가지고 엄청 이거 고추 하나도 참기가 나오니까 매운기가 싹 사라졌는지 안 맵다고 맛있다고 많이 따먹었는데, 세상에 한여름보다 고추가 더 열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꿀팁입니다. 전 그냥 귀찮고 마냥 꽃만 피고 고추가 힘이 없고 이래서 잘라버리려고 딱 했는데,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잘라버리니까 밑에 애들이 훨씬 통통해지고 피었던 그 꽃이 피었던 것들이 고추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 보고 깜놀. 이건 그래서 다른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, 이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 작업을 했어요. 대파가 여기저기 심어져 있었는데 한 군데로 일단 모았답니다. 이게 오늘 일해놓으니까 이제 힘이 없는데, 이것도 며칠 지나면 대파가 힘이 짱짱해질 겁니다. 저기도 대파 엄청나게 그냥 모았어요. 왜냐, 여기에서 좀 짱짱해지면 저대로 안고 집으로 갈 겁니다. 대파를 안고 가서 뭐 할 거냐, 대파랑 둘이 잠잘 거냐, 그거는 아니고요. 그럼 대파를 뭐 하려고 집으로 안고 가냐, 뒷베란다에 놔두고요. 하나씩 뽑아서 쓸 겁니다. 그리고 아주 물 잘 빠진 상토흙에다 심었습니다. 여러분, 이거는 꿀팁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횡성가시라는 건데요. 어머나, 생각이 안 나. 느닷없이 이렇게 생각 안 날 때는 미쳐요. 어머, 어떻게 죄송해서 생각 안 나. 돌아버리겠네요. 이거 횡성가시인데요. 갱스터의 꽃이야기님이 보내주신 횡성가시인데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. 엄청 많이 올라와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분산시켰어요. 김장 때 쓸 수 있는 그런 가시입니다. 제가 너무 뜨거워서 그늘에 앉아서 수다 떨었어요. 여기는 아워지로 갑자기 현기증 나네. 부추도 막 완전 부추밭이 되었어요. 부추꽃이 이렇게 이쁜지도 또 새삼스럽게 알았고요. 그리고 부추꽃이 맛있나 봐요. 벌이 쉴 수 없이 있어요. 부추꽃에는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부추꽃을 파고들까요. 벌이 정말 너무 황홀하죠. 부추꽃요. 정말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부추꽃을. 벌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지를 않는데, 어제 부추밭도 그냥 한번 확 다 뒤집어 놨더니 요렇게 생겼어요. 한 번씩 흙으로 막 한 번씩 뒤집어 놔요. 그러고 뭐 상토나 갔다가 한번 더 뿌려놓고 그래서 이러는데, 저희는 1년 내내 부추는 사 먹지 않습니다. 요거 좀 보세요. 벌님이 제가 가도 안 떠나요. 이 꽃이 얼마나 맛있으면 꿀 빨고 있잖아요. 저희 집에 벌통 하나 키워야 되겠습니다. 이게 횡성가시예요. 횡성가. 이걸로
김장할 때 쓰거나 갓김치를 제가 한번 꼭 담고 말아 보겠습니다. 말아 보겠대. 뭘 말아? 김밥 말아? 조용해. 말이 마. 헛소리는 그만. 여러분 오늘도 엄청 낮에는 뜨겁고 그늘은 시원하고 햇빛은 따갑지만 그늘은 시원하고 그런 날입니다. 요즘 한절기 전부들 막 많은 분들이 감기가 걸렸었는데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도 감기로 지금까지도 고생 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게으러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.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만나요. 감사합니다.